필승!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쉐보레 말리부 차량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말리부가 뭐 올뉴 말리부, 더뉴 말리부 등등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주관적으로 아직 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1세대 말리부가 아직까지는 디자인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사람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한번 왔었어요. 야, 상일아, 나 말리부를 사고 싶은데 이번에 보러 왔는데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라 이래갖고, 그때 당시에 한 12만 킬로 되는 2012년식 말리부를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차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데 보니까 차에 블루투스가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안 되고. 근데 오디오 트립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리부 차량, 그게 가능한 차량으로 가지고 왔는데, 가격도 또 너무 저렴하게 가지고 왔어요. 이 차량 세부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쉐보레의 말리부 AT 디럭스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2012년형에 키로수 7만 키로를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진짜 변태 같은 녀석이죠. 또한 특 장점으로 외판 교환 한판 없는 완전 무사고에,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오일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제가 아마 이거 영상 올리자마자 불티나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한테 판매하려고 했던 말리부 가격이 한 750만원, 800만원 초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차량을 600만원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키로수도 훨씬 더 좋고요. 자, 이 차량 앞쪽부터 한번 세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말리부 헤드라이트, 안개등 깨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은 검정색이 아니라 쥐색상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제가 뭐 쉐보레 차량 중에 쥐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매력적인 색깔을 갖고 있어요. 검정색, 흰색보다는 오히려 쉐보레 차에서는 이 쥐색 차량의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한 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깔끔하죠? 그쪽에만 조금의 기스 있는 점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잘 달려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건데요. 와, 확실히 무사고 차량답게 너무나도 좋은 외판 컨디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쪽 휀다에 조금의 흠집 때문에 부칠해 놓으신 흔적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조수석 뒤쪽 문짝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붙이 되어 있는 점 보여지고 있네요. 자, 타이어, 뒤타이어 한번 볼게요. 자, 뒤타이어 상태는 한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역시나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지만 끝쪽에 기스 있는 점 보여지고 있네요. 말리부 AT등급이라는 걸 자랑을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트렁크 쪽에는 조금의 기스 있는 점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부칠도 다 해놓으셔서 그렇게 티나지 않는 좋은 컨디션이고요. 뒤쪽에 후방 감지기, 또한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중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그랜저급의 트렁크 공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골프백 두 개까지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 보여주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운전자 쪽 측면 상태도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오염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운전자 쪽 측면 보면 문콕등으로 인해서 부칠해 놓으신 흔적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이렇게 외판이랑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보셨는데, 내부 들어가셔서 더욱더 많은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은 확실히 쉐보레가 이런 가죽 상태 보면은 내구성이 진짜 좋아요. 이 가장 많이 앉는 자리에도 주름 하나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 쪽에도 문제없이 좋은 컨디션이고 수납 공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 차주분께서 벌집 매트까지 설치해 놓으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2열의 열선 시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좋은 옵션까지도 전부 다 갖고 있는 차량이죠. 1열 가서서 추가 옵션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하였습니다. 쉐보레의 스마트키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버튼 시동까지 포함이 된 쉐보레 말리부 차량입니다. 말리부 차량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재 세레모니 한번 나오고 있고요. 7키로수 7만 121키로
달린 차량입니다. RPM 부조 현상이나 아니면 계기판 경고 등 없이 또 좋은 컨디션, 좋은 엔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쪽부터 옵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 차량 실내 등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선글라스 수납함,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블랙박스는 아쉽게 빠졌지만 저희가 저렴한 비용에 좋은 상품으로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대시보드 쪽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또 깔끔한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죠. 오염물의 흔적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순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까지 가능한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라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2시 22분. 자, 라디오 역시도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었고요. 쉐보레 차량들의 가끔가다 이렇게 히든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 말리부 역시도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현금 들어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와이프분들 몰래 이렇게 현금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는 오디오 버튼들이 있고 프로토 공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공조기 아주 잘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되어서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1열에도 열선 시트가 있기 때문에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여주시면은 도어 온오프 버튼, 그 다음에 비상등 버튼, 그 다음에 감지기 버튼, VDC 차체 제어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아래 기어봉 보여주시면은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2구 컵홀더, 그 다음에 암레스트 공간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말리부 낮은 등급에 보면은 이런 은은한 무드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런 버튼마다도 무드등이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볼륨을 올리면은 올리는 방향으로, 내리면은 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사소해 보일 수는 있어도 이게 운전자나 아니면은 조수석에 누군가가 탔을 때 굉장히 세련되어 있다는 그런 강렬한 느낌을 심어줍니다. 핸들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죽 핸들인데 확실히 7만 킬로 탄 차량답게 가죽에 흠집 하나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른쪽에는 오디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그 다음에 와이퍼까지도 정상 작동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또한 이 차량 1열에는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전동 시트가 들어갔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내부에서 옵션 한번 보셨고요. 가죽도 보셨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후진 기어 났을 때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N단, D단. 자,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까지도 이렇게 하향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미션 상태는 지금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튕김 없이 너무나도 좋은 미션 상태를 갖고 있었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좋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확실히 휘발유 엔진답게 너무나도 정숙하고 잡소음 없이 규칙적인 엔진음 내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쉐보레의 말리부 AT 디럭스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2년식 키로수 7만 키로를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 진짜 변태 같은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 장점으로 외판 교환 한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하차량 엔진, 미션에서 미세노유 한 방울조차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600만원대에 판매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670만원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특 장점으로 내비게이션이랑 블루투스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말리부 차량이랑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600만원대에 판매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차량의 금액은 670만원에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말리부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리부나 아니면 다른 차량 구매 문의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탁송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탁송거래 전에 저희가 엔진, 미션, 하부까지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말리부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